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학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구약을 20년 강의하고 21년 차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원들 쭉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지금은 이제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브레드 TV에서 또 이렇게 특별히 히브리어를 좀 쉽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성경 히브리어가 있고 그냥 일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히브리어, 컬로퀴얼 있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죠. 성경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뭐다 읽은 거는 당연하고요. 4년 걸려서 15년 동안 성경 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했고요. 20년 걸려서 성경 번역만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3000년 이렇게 된 성경이잖아요. 다윗이 적은 시편 같은 경우는 주전 1000년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우리 오경 같은 경우는 15세기, BC 14세기니까 3500년. 뭐 창세기는 뭐 그 시대는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완전히 넘나드는, 그래서 우리가 싱크로닉은 우리 시대고요. 싱크로닉, 디아크로닉, 그야말로 성경 시대까지 디아크로닉, 완전 통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말 살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히브리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물론 학생들 인솔에서 한뭐두 주씩 애가 한한달 정도 그렇게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자체만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죠. 성경은 살아 있다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게 그냥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언어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공부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제 소개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는가?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은 929장이 있어요. 그래서 929장을 다 공부하고, 신약은 260장. 그래서 1189장인데요. 이 성경을 다 공부를 하면 히브리어는 끝납니다. 구약을 다 공부하면 929장, 저는 천부장이라 그래요. 거의 천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신대원 학생들이 주로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보통 대학원에 이제 목사님 되는 분들은 3년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장 정도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예. 시험 칠때 보면. 그리고 3학년 졸업하는데도 한 3장도 안 읽었어요. 거의 다뭐 그냥 공부만 하고 A+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부가 과연 유익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 20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 성경을 한 10장 정도는 읽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10장 정도. 10장. 그래서 10장 읽으면 10부장, 또 100장 읽으면 100부장, 1000장 읽으면 1000부장. 1000부장 하면 이제 구약 성경 다 끝난 거예요. 저는 다 읽었으니까 1000부장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한 10부장 정도.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한 10장 정도 찬양도 만들었고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외우면 한 10부장 정도 되면 웬만한 석사 수준이고요. 100부장 정도 되면 뭐 거의 강사 수준이고, 1000부장 되면 뭐 교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느냐? 첫째는 다 읽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인터넷에 보면 막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런 유튜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책뭐한두권 읽은 것 같아요. 뭐 사무엘서나 뭐 열왕기나 뭐한두권 읽고 뭐 구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구약 성경 다 읽어봐야 되죠. 다 읽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 강의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 문법은 왜 그러냐면 문법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것만 알면 돼요. 문법 강의는 제가 안 하고 수업을 들은 사람이 한 학기 공부하고 해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게 하는데, 이거는 성경 본문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한마디로 뭘 배우냐면,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히브리어다.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 재밌고 쉽게 배우는 그런 거다. 쉽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우냐 생각해 보니까 노래를 배우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 머리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얼마 만에 가능하냐? 얼마 만에 이제 이 수업을 이게 다 끝은 없어요. 성경을 다 읽어야 되니까 사실 뭐한 10년 평생 해야 돼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여기 이제 짧은 코스로 집중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부장 정도 노래 다 배우고 하면은 제가 나와 있는 거한 여러분들이 10부장 이상은 할수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쉬워요. 히브리어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정말 재밌고 쉽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같이 여러분들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같이 쉽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알레베 띠물달래 해바그자인 헤테트 요드카프라멘 멘누훈사메 아인베차데 고프레시신신타르. 한번 더 불러봅니다. 알레페 긴물달래 해바구장인 헤테트 요드카프라멘 맴누사메가인 베차데 고프레시신신타르. 자, 여기 이제 후반부하고 전반부 나누어서 이제 후반부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는데, 후반부를 보면 맴 누운 사메가인 배자대 코프레시신신타. 후반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맴눈 사맥 아인 폐 짜대 말고 차대, 그 다음에 코프 레시 신신 타브 이렇게 되죠. 자, 히브리어 전반부를 한 써봅니다. 써보면 알레 베트 긴물, 예, 너무 길었죠.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어를 쓰실 때 히브리어는 정방향 딱 그냥 안에 옛날에 네모 안에 써보는 겁니다. 요드, 그 다음에 여기 알렙 베트 김멜 달렐 헤 바브 사인 헤트 테트 요드, 그죠? 그 다음에 카프 라멘 멤. 예, 카프 라멘 여기까지 이제 했죠. 자 후반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줄어 그래서 알레 베트 김물 달렐 헤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멘 멤눈 사멕. 일단 한번 적어 봅시다. 아인 페 차디, 예, 많은 사람들이 짜디 하는데 차디 코프, 자 코프 레시, 자 그다음에 신 타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모로 치면 다 안에 들어. 알렛 같으면 알렛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베트도 마찬가지예요. 베트 거꾸로 쓰죠. 우리나라식으로 긴물 요 안에 딱 들어가요. 달렛 이런 식딱 안에 들어가요. 달렛 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어 보셔야 돼요. 한자 적는 그 노트나 이런 데서 해
요딱 안에 딱 들어가요. 바브, 자인, 예, 안에 딱 넘으십시오. 헤트, 요 안에 딱. 자, 그 다음에 테트, 넘으시고, 요드, 카프, 라멧이 문제예요, 라멧. 라멧이 히브리어 꽃인데, 여 보십시오. 여기 T 나왔잖아요. 라멧은 요 네모가 있으면 거의 두 칸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라멧.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어 책에 보면 혼자 그냥 유아독존으로 탁 T 나온 게 라멧이에요. 라멧. 그 다음에 맴, 눈, 사메, 아인, 폐, 차대, 코프가 중요해요, 코프. 다른 거는 안티 나오는데, 코프는 티 나와요. 코프가 요리 있으면, 코프가 요래가지고, 요렇게 티 나와야 돼요, 코프. 그러니까, 코프가 돌출이고, 라멧 요 돌출이에요. 요것만 잘 아시면 돼요. 라멧, 코프, 레시, 신, 쉰, 이쪽에 타브, 칸이 딱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여러분들이 딱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노래 특별히 맴, 물론 이제 후반부를 한번 다, 잘 보면 맴부터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이제 씁니다. 이렇게 한번 딱 쓰시고 여러분 사진 한번 딱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래 부르고 또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있는 거. 알레 베트 김을 달렐 헤바브 사인 헤테트 요드 카프라멧 메헴 누훈 사메가인 페차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자, 히브리어는요 이게 다 숫자예요, 숫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이제 숫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숫자가 알렙은 1이에요, 1. 베트는 2겠죠. 김멀, 달렛, 해, 5겠죠. 1, 2, 3, 4, 5. 그 다음에 바브, 7, 8, 9, 10이에요, 10. 자, 그리고 요드는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 다음에는 11이 가는 게 아니고 20으로 가요, 20. 30, 40, 50, 60, 그 다음에 70, 80, 90. 이런 식으로. 20, 30, 40, 50, 60, 90, 100. 코프하면 100. 그 다음에 100 다음에 200. 그다음에 300. 400. 요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숫자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 기호가 있는데 자, 알레부터 해 가지고 발음 기호를 한번 볼까요? 발음 기호로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좀 지워도 될것 같네요. 지우고 자, 알레부터 해 가지고 발음 기호를 한번 볼까요? 자, 발음 알레 하면요. 여기 다른 색깔로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파란 색깔로 할까요? 예, 파란 색깔로 하면 알레 하면 발음 기호가 없어요. 이렇게 베트는 비 발음이겠죠? 안에다가 넣을게요, 그냥. 김물은 지 발음이겠죠? 달렛은 디 발음이고, 헤는 H 발음이고, 바브는 W. 자이는 Z 발음, 헤트는 헤트, 테트, 요드는 Y 발음이에요. 카프는 K 발음, 라메드는 L 발음, 멤은 M 발음, 누, M 엘레멘, 사메, 예, S, 아인, 예, 아인은 반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알렘은 이렇고 아인은 이런데, 둘다 발음 기호가 없어요. 모음이 붙을 때 발음하는 거예요. 아인, 펜은 P 발음이고, 차디, 예, 차디는 S 발음에 밑에 강세, 예, 강세라는 거는, 아이고, 예, 차대, 자, 차대, 이렇게 되고, 차대 발음은, 예, 차대. 근데 코프는 Q 발음이고요, 레시는 R 발음이고, S는 S, 스탑은 T 발음. 그렇죠? 여기, 헤트, 테트, 이거는 강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발음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담이다. 뭐 이런 모음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자음하고
자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사전을 찾아야 돼요. 그냥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순서를 잘 몰라요. 알레프트, 노래 불러봐야 알아요. 알레프트, 기물, 달래, 사전을 찾아야 되니까,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돼요. 노래만 알면 안 되고, 히브리어를 써봐야 돼요. 한 번만 더 써봅니다. 그래서, 알레페트 기물 달렐 헤 바브사인 헤테트 요드 카프라멘 맴누훈 사메 아인 페 차데 코프레시 신 신신타브 22가지 그죠? 그러고 이제 발음 기호 알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몇 가지 이제 또 사항들이 있어요. 요거는 모음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발음 기호 더 정확하게 이제 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노래를 한번 더 불러봐야 돼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래가 다 외워지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한번 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가 바브 할때 바브자인 약간 반박으로 불러도 될것 같아요. 원래 악보가 이런데. 알레페 긴물 달렐 헤 바브자인 헤테트 요드 카프라멘 맴누훈 사메가인 페차데 신신타브 알레펫 긴물 달렐 헤 바브자인 에테트 요드 카프라멘 맴누훈 사메가인 베차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이번에는 적어 보면서 하십시오. 알레 노래하면 알레. 이렇게 이거 보면서 이제는 기타를 안 치고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한번더 하고 한번더 해봅시다. 알레 뱃 기물 달렐 헤 바브사인 헤테트 요드 카프라멘 맴누훈 사메가인 페사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시편 121편이나 112편에 보면 알레프트 쫙 써놨어요. 너무 아름다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쓰시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쓸 때.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하고 맞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 펜보다는 약간 사각펜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사각펜을 쓰면 훨씬 글자체가 예뻐요. 원래 알레, 약간 제가 예쁘게 본을, 알레, 다시, 알레, 한 번만에 가야 돼요. 베트, 약간 예쁘게 긴물, 달레, 헤트, 알레비 좀더 길어야 돼요, 여기까지. 네. 알레을 예쁘게 적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알레베트 헤트 바브 사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맴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는 좀 내려와야 되죠. 코프 다음에 레시까지 써야 되네요. 코프, 레시, 신,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신, 타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뒤에 가는 것들이 있어요. 저기서 이제 발음 기호는 다 적었는데, 히브리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걸 한번 구분을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달렛은 중요한 거는 각이 있어야 돼요. 달렛. 자, 달렛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이 딱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예. 달렛은 이건데,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렛이죠. 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끝을 봅니다. 이렇게. 각이 있으면 달렛이고, 각이 없으면 렛이에요. 이걸 여러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차이가 나는 게 바버예요, 바버. 바버, 바로 내렸으면 바버고, 한번 갔다가 왔으면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바버고, 요거는 자인이고, 그죠? 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게 있죠. 구멍. 자, 여러분 보세요. 해트. 구멍이 있으면 해트고요. 이렇게 비어 있으면 해죠. 해, 해트. 그죠? 요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해트,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 신. 왼쪽에 있으면 신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신이죠. 왼쪽, 오른쪽 차이입니다. 요거는 신이고, 요건 신이에요. 실제로요. 이 점이 반대로 붙은 단어 중에서 단어가 반대로 되는, 참 완전히 뜻이 달라요. 예,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 샤바, 요 샤바, 샤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붙으면 만족하다고, 여기 붙으면 쉐바, 맹세. 여기 붙으면 뭐 점이 붙는 거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헷갈리진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들을 꼭 하셔야 된다. 이제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하자. 알파벳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순서. 사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순서와 단어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냐?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자, 그리고 알파벳은 숫자를 아셔야 되고 요드부터 그죠? 요드가 10이에요.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숫자를 쓰느냐? 써요. 예를 들어 10편, 23편이라면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23으로 안 써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러면 20, 여기 20이죠. 10이니까 23편 이렇게 써요. 코프 김멜. 코프 김멜. 이렇게 적어 놓으면 23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라멧이다. 이러면은 30편이에요. 30편. 10편 라멧이라면 이런 숫자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음인데 발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발음은 한번 알렙은 여기 있는 대로 해볼까요? 알렙은 여기 있죠? 알렙은 발음이 그냥 없어요. 베트는 비고 그죠? 아까도 했지만 김벌은 지고 달렛은 디고 헤는 H고 바브는 W고 자이는 Z고 해트는 H, 해트, 테트는 T에 테트, 요드는 Y고, 카프는 K고, 라멧은 L이고, 맴은 M이고, 눈은 N이에요. 사멕은 S예요. S. 그리고 I는 반대 발음. 그래서 알렙, 아인. 여기 두개다 발음이 없어요. 모음 가지고 발음하는 거예요. 아인, 펜은 P. 차대로 해야 돼요. 차대는 S 밑에 점. 그래서 그 다음에 코프는 Q입니다. 그 다음에 레시는 R이고요. C는 S고요. C는 요렇게 요건 S고 이렇게 타브는 T. 자, 요렇게 이제 발음 기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음 기호를 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뭐하고 해야 돼요? 모음하고 합해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까지는 여러분들이 22자 순서 구분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뒤로 갈때 달라지는 거 뒤로 갈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코프 같은 거 그죠? 카프가 뒤로 가면 쫙 뻗는다 그랬죠. 카프. 그다음에 맴도 뒤로 가면 보통은 이렇게 적는데 뒤로 가면 딱 된다. 그 했고 눈도 뒤로 가면 이렇게 뻗는다. 사맥, 아인. 그 다음, 폐도 뒤로 가면 이렇게 된다. 좀 뻗어요. 차디도 뻗어요. 차디도 에렛 이렇게 뻗어요. 그러니까, 뻗어야 좀 글자가 예뻐 보이잖아요. 뒤로 갈 때. 문미형이다. 문장의 마지막 형이다. 요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발음
문미형. 그 다음에 다게시. 다게시. 다게시는 뭐냐면 점이 붙는 거예요. 점. 히브리어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게시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고요. 아, 히브리어 점이 붙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예를 들어 버가드 크파트, 버가드 베트 김물, 달렛 크 코프 페 타브. 여기 점이 붙어요. 버가드 크파트. 요걸 갖다가 영어로 따게시 레네, 따게시 레네, 따게시 레네. 한글로는 경강점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발음만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버가드 크파트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따게시 포르테, 그거는 중복점이라 그래요. 중복점. 중복점은 언제 쓰느냐. 점이 붙었을 때, 하나를 더 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하나님이,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할 때, 샤마임 할 때, 샤마임, 샤마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따게시겠어요. 샤. 그러면 중복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중복점은 두 개를 한 개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점 하나 찍으면 이게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중복으로, 샴마임이 아니고 샤, 두 개를 발음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게시 포르테. 자음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순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알아야 되고, 발음 알아야 되고, 문미형, 따게시를 알아야 돼요. 따게시가 두 가지 종류, 그죠? 두 가지 종류. 레네, 경강점, 발음, 중복점. 네, 중복점이냐, 경강점이냐. 그거는 쉬워요. 나중에 보면, 본문에서 한번 쉽게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노래 한번 더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외우세요.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 알레, 베트, 김물, 달렛, 헤, 바브자인. 악보 한 번만 연달아서 두 분하고 한번 써보십시오. 알레, 베트, 김물, 달렛, 헤, 바브자인. 에테, 트, 요드, 카프라메. 맴, 눈, 사메, 가인, 페. 자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마지막 한 번 더. 알레 베트 김물 달렐 헤바브 사인 헤테트 요드카 프라메 맴누사메 가인 대차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 자음은 노래로 끝낸다. 여러분, 노래를 외우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